안녕하세요. 크리스아 영상학교는 양심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영은 속이는 데 선수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달 전에 영상학교에 나이가 지긋한 어머니와 중년의 딸이 찾아왔어요. 딸이 찾아왔어요. 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들의 얼굴에서는 고단하고 팍팍한 삶이 배어나왔습니다. 첫 주일에는 그냥 주일 내배을 드리고 횡안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으로 와 다시는 얼굴을 볼수 없겠거니 했는데, 뜻밖의 다음 주에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연수학교에 직접 찾아온 이들에게는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기도 훈련을 할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는 70이 넘어서 그랬겠지만, 온몸이 거의 만신 창이가 아, 에, 에, 준비 없었으며, 딸도 갑상선 암으로 절개 수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시약할 때로 수약해져 있었습니다. 몸이 그러하니 지나온 인생 여정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영사학교에서 기도훈련을 시작한 이들은 공동체 식구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사학교 에 한두 번 왔다가 증발해 버린 이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들도 낯선 환경에서 생면 부지의 사람들에 섞여서 혹독한 기도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사학교를 찾은 사람들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굳이 차별하자면 늙고 고질병에 시달리거나 귀신들에게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앞자리에 앉는 특혜를 베풀어 주고 축출 기도를 해주는 기회를 주, 주곤 합니다. 이 어머니도 그랬어요. 평생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뇌가 흔들리는 고질병에다가 몸이 개형적으로 차가워서 다른 이들보다 두 배의 옷을 껴입고 두툼한 털모자를 항상 쓰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기이한 증상은 귀신의 잠복 때문이겠지만 축출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고 완치하여 증명해 보이지 않는다면 뭐 누가 믿겠습니까? 딸도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격렬한 기침과 헛구역로 귀신이 잠복한 증세를 보여주어 이 모녀는 언제 얼마 안 되어 앞자리에서 축출 기도를 받는 특혜를 받으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 그러나 이 기막힌 삶의 계적이 무색하게 그 모녀는 성실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해 을 왔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시키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들을 철저히 하 왔으며 특히 새벽 기도를 평생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얘기를 뭐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 모녀는 몸이 너무 아프고 삶이 너무도 고단하여 파주의 유명한 금식 기도원에 다녔다고 합니다. 기도원에 간 이유도 병이 났고 삶이 회복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했다고 하니 뭐 더욱 기이한 일이죠. 아무리 기, 기도해도 영혼의 갈급함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우연, 우연히 기도훈련을 한다는 책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봉사가 눈을 뜬다는 말을 들었듯이 화들짝 놀라서 그 책의 저자가 다니 목사로 있는 서울의 모교회에 무작정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시키는 대로 기도훈련을 시작했어요. 그 목사, 님의 기도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뭐복식고 옴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등의 내용을 반복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는 이런 기도법으로 기도하면 예언 은사를 받는 것은 아주 뭐 허다하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의 교인들은 죄다 이 목사의 기도 방식을 따라 기도했으며 어? 방언과 예언 등의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며 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에게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꾸벅꾸벅 졸리기만 하고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내가 흔들리는 현상이 도징을 했죠. 그렇게 4년을 참고 견디며 그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방식을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마찰을 빚는 바람에 이 모자도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서 또 갈급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시다가 어, 저의 영성학교를 찾아, 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훈련을 시킨다는 교회도 세간이 별로 없지만, 이 교회의 기도훈련 방식이 진짜 성령이 내주하는 교회인지 궁금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교회는 미역경이 속이는 교회예요 물론 기도의 훈련, 기도훈련 내용도 성경적이 아니고, 방언이나 예언도 성령 의 현상 아니라 미역이 형이 속여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교회에서 이미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 성령을 깨우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합니다. 성령이 안에 계신데 잠자고 있다는 투의 말은 기준 교회에서 많이 들어오는 가르침이죠. 그러나 이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달리 성령을 깨우는 기도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성령이 안에 계신데 잠자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어디에 그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위인 중에서 성령이 안에 계셨지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이 안에 계셔서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고질병을 고치면서 영혼구원 사역을 하며 제자를 양육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안에 계신데 존재감이 없어서 깨우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또한 이런 기도법으로 기원하, 기도하면 예언은 기본이라고요? 예언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로스나 카리스마를 번역한 단어인데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성령께서 자신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이 목사는 기도훈련의 결과로써 얻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훈련의 결과물이라면 무슨 성령의 선물입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하면 받는다는, 받는다면 이 교회 단임 목사는 성령을 조종하는 사람입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에 성령연사가 특정한 훈련을 통해 얻어진다고 하였습니까? 사실 이러한 발상은 성령을 받은 증거인 방언을 받으려는 훈련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방언도 혀를 꺼고 빠른 속도로 할렐루야를 반복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성령의 연사를 특정한 기도법이나 희생적인 신앙행위의 대가로 주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미우경이 온 집한 곳입니다. 성령께서 방언의 연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인데 방언 기도를 통해 기도를 오랫동안 하거나 다른 교인들에게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예언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데 점쟁이처럼 시시콜콜하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교인들에게 영적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진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죄다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사약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특정한 기도행위만을 자랑하고 홍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렇게 미혹의 영혼 은사를 사아 하는 사람들에게 은사 비스무리한 것을 넣어줘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은사를 분별하는 잣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며 성령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열매가 없다면 묘기형이 속이는 수작이라는 것을 날카롭게 분별해야 영혼이 위태롭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